생방송은 아니다. 그냥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생방을 키면 사람들이 나를 달래주려고 댓글 실시간으로 말을 걸기 때문에 그거에 대답해주다 보면 내 마음이 힐링이 되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녹화 방송으로 푼다. 나는 연애를 많이 해봤고 그때마다 마음을 다 줬고 최선을 다했기에 그 사람에게 더 주지 못한 후회는 해본 적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상대가 아무리 쓰레기 같고 그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졌길 죽을 만큼 힘들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에 내 목숨만큼 사랑했던 건 맞지만 날 위해 울어주지 않든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든 날 보고 웃어주며 무력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가면서 힐링하고 귀지 만들기, 악세서리 만들기 등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4년 동안 2년 만난 사람도 나르시스트였고 이번에 만난 약혼자 그 개새끼도 나르시스트였다. 4년간 시간이 연애로만 흘러갔는데 두 사람 다 쓰레기였고 난 난생 처음 환승 이별이라는 걸 겪었다. 잠수 이별에 충격이 컸지만 일주일간 잠수 탄 그놈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언젠간 돌아와 주길 바랬던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등신 같았고 차단한 것도 자기는 헤어지자고 말을 들은 줄 알았다며 몰랐다 했었는데 차단한 건 너인데 모를 리가 없었다. 네 손으로 차단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끝없는 거짓말이 지쳤다. 또 마지막엔 그렇게 날 차단해 대더니 며칠 뒤에 올라온 연애 중 아, 환승 이별이었다. 그걸 뒤늦게 알았다.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은 그동안 반지 맞춰왔던 건 무엇이며 사랑한다는 말은 뭐였고 그때 보였던 진심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어쩐지 내게 확신을 주지 않았고 그저 어장관이었다는 거 네가 전에 만난 사람을 잊기 위해 나한테 잠깐 왔었던 거구나 난 그냥 잠깐 머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존심 다 버려가며 자존감 깎아가며 너를 믿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죽어버렸다 그렇다 네가 죽였다 한심한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릴 수 없었기에 1주일, 2주일, 3주일 내내 울었고 난 정신과까지 다녀왔다. 근데 어때? 죽는 거보다 낫잖아. 차단하는 거보다 낫잖아. 아직도 매일 원망스럽고 저주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매일을 산다. 영혼살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살면서 아픔을 겪는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너무 사는 게 버겁다. 그래서 매일 죽고 싶은 충동이 든다. 날 낳아준 어머님,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아깝고 이대로 죽기엔 억울하잖아.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틴다. 환승 이별 당한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랬겠느냐.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아니? 환승 이별 당한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사람도 많다. 그게 바보 같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진심이었던 거다. 그 순간순간에. 그리고 그냥 이별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뼈가 아픈 건 그 사람을 믿었던 만큼 나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끝까지 믿었던 내 마음. 잠수, 이별, 환승, 이별, 쓰레기들. 영웅살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자기 맘대로 이기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 일에 당한 뼈아픈 나 같은 매일매일 죽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을 더 이상 믿지를 못하고 마음을 주기 어려워지고 내 자신을 더 모호하게 된다. 이 고민형은 어디에게도 기댈 수 없고 가족에게도 강한 척하고 엄마에게도 매달리기 창피한 나이 27살에 나이만 먹고 돈도 배대로 벌어놓은 거 없는 한심한 여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다. 매일 앓고 자고 떨고 불안증, 불면증, 그리고 고통, 현실, 도망치고 싶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의 고통, 언제쯤 내 고통이 끝날까, 이 아픔이 사라질까 매일 기도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만큼 내 재능도 꿈도 다 짓밟아버린 그냥 그 새끼가 매일 망하게 기도하면서 산다. 용서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고통주고 아플 정도로 날 이용해 먹을 정도였으면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용해 먹고 싶었던 건지. 넌 너의 시간이 아깝지도 않니? 나르시스트 환승한 이별하는 애들 다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다. 우리 시간만 아까운 게 아니라 네 시간에 대해서도 진지한 만남, 진솔한 만남이 아닌데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단순한 설렘만 찾아서 쫓아가다가 너의 사랑해주는 진짜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같이 좋은 사람도 진짜 좋은 사람을 못 만나게 니네가 붙잡고 있는 거야. 마음 썩여가고 고통 주면서 내가 널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닐 수도 있어. 계속 솔로였을 수도, 내겐 추억이 없을 수도, 행복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딴 식으로 예의 없이 끝내는 건 아니었다 생각한다.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서운한 게 서운하다고 일단 말을 했어야지. 따지고 정상적으로 피곤했으면 그렇게라도 회피하고 무조건 도망갔어야 했을까? 난 회피형 사람들을 극혐한다. 다 도망치고 피하고 도망치는 곳에 기적은 없다고 하잖아. 사람 마음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인간 혐오가 생길 것만 같다. 이 인형만이 내 마음을 아껴주는 것 같고 날 사랑해줄 수 있는 건나 자신밖에 없는 것 같다. 세상에 드물질 것 같다.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 보면 이해할 수 없었지. 나는 그렇게 바보였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온 것 같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을 받는다는데 나에겐 그런 복이 있긴 할까? 나에겐 복은 사랑이었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 금전은 그런 게 쏟아지면 하느님이 도와준다 해도 내가 기쁠 것 같았을까? 물론 기쁠 수 있겠지만 난 지금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항상 노력해야 했고 희생해야 했어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저 이 상황이 나아지길, 그저 이 아픔이 나아지길, 그저 그 점을 하루하루 버틴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산다. 모르겠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했다. 나는 말년운이 좋댄다. 말년운? 말년운이 좋으면 다 죽어가고 다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남들 다 행복할 시기 나도 그냥 행복하고 싶은데 인생은 공정하지가 않다. 학교생활도 그렇다. 왕따 당한 학생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이상을 왕따 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분명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항상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 그런다. 넌 나이도 어리잖아. 이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이 상황이 고통스럽겠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더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일지 모른다. 이게 중2병 같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한다. 맞다. 건강을 해치고 내일 당장 죽어 암에 걸린 사람이라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지. 아니,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겠지. 부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지. 그렇게 살면 내가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 버틸 힘이 없으니까, 초라해지니까. 맞는 말이다. 건강이 최고다. 내 건강을 해쳐가며 울면서까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게 맞다. 근데 난 로봇이 아니야.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확확 나아질 수 있었다면 영혼살인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환승이별이라는 게, 마음 아프다는 게,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 인형에게 말을 건다. 난 아직 미치지 않았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 누가 날좀 나약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할까? 그건 나밖에 없는데? 고통스러워. 날왜 만난 걸까? 이게 카르마, 업보 뭐 이런 걸까? 나는 그럼 얼마나 전세에 죄를 많이 지은 걸까? 난 범죄자였을까? 난 행복하면 안 될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까? 내 인생에 행복한 순간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만나면 언젠가 이별이 있어. 너무 헤어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내 자신이 암담하고 바보 같겠지만, 가장 화가 나고 슬픈 건그 이별에 대한 내 믿음에 대한 배신도 있겠지만,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하면서 날 속이려고 했다는 점과, 배신감, 말로 할 수 없는 상처, 남들을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그런 모든 것들이다. 나는 영혼을 살해당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난 사랑도, 우정도, 인간관계도, 직업도 전부 말아먹은 천하의 샹년 같다. 엄마와 가족에게 미안하다. 목숨을 끊고 싶어진다. 내 나이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사업의 실패에 빚을 지거나 임신까지 하고 강간당하고 그렇게 도망친 나쁜 천하의 쌍놈들끼리도 있을 것이다. 난 엄마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지금 끝난 게 잘 된 거야. 하나님이 날 구해주신 거야. 결혼까지 했으면 걔는 나한테 뒤통수 치고 환승까지 하고 도망갔겠지. 그런 생각으로 독하게 산다. 나는 여장부 스타일이다. 애교도 못 부리고 미팅도 못 간다. 왜? 상처를 너무 받아서 두렵다. 소개팅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화장하고 예쁘게 치장해도 내 마음속에는 아픔과 슬픔에 화장이 떡칠해진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진다. 그게 정신병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인류애가 있었다. 인간은 모두 착할 것이다. 아니, 만나보니까 세상에 못된 새끼들도 정말 많다. 나같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더 만날 수 있긴 할까? 두렵다, 세상이. 그런 생각으로 산다. 꼭 굳이 인간관계 맺어야 할까? 혼자 살까? 고독사할 것만 같다. 남자고 여자고 끼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같이 착한 사람들의 등쳐먹고 뒤통수 치기 위해서 뒤에서 당려되는 못된 놈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법이다. 그거에 대해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나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새끼 때문에 울고 싶지 않다. 난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직도 사랑하는데, 아직도 좋아하는데 연락하지 않는 이유다. 갑처럼 굴고 애매하게 굴고 어장관리 하면서 사람 피말리고 확신도 안 주는 쓰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 다시 연락한다면 귓방맹이를 후리고 싸대기를 세리고 싶다. 아프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독립하고 혼자 살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가족들의 핍박, 압박, 눈치 주기, 잔소리 안 들으려고 혼자 살면 내 행복이 돌아올까? 근데 그때 난 혼자겠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난 또 고독사하지 않을까? 연애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섭기 때문이야. 항상 주문처럼 나에게 말한다. 오늘도 잘 버텼어. 넌 잘못한 게 없어. 난 잘못한 게 없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매일 말한다. 오늘도 잘 버텼어. 난 우울증 말기일 것이다. 항상 나아질만 하면 내 행복은 끝이 난다.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많이 주실까? 내 행복을 바라지 않는 걸까? 우주가 날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하면 하늘에서 뭔가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듯이 바닥으로 내리꽂아서 내 행복을 망가뜨린다. 왜일까? 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걸까? 이제 인생 그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말아라. 네 멘탈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착해서 순진해서 그렇다 한다. 인간은 원래 내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난 이런 고통을 널 만나며 2년간 쌓아온 그 지긋지긋한 고통으로 단 한 번도 너에게 위로받지 않았다. 아니, 넌 날 위로해주지 않았고 외면했고 위로해준 적이 없었다. 말로는 항상 그러고 싶었다 했지만 넌 하는 게 없었다. 왜였을까? 다른 년 만나느라 그랬겠지. 고거에 정신 팔려서. 난 언제나 외면받아야 했다. 난 그것도 몰랐다. 등신년. 바보 등신. 미련했던 것뿐이다. 내 미련 때문에 걔 붙잡았던 것뿐이야. 나도 아팠고 걘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을까. 둘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렇다. 너는 나르시시스트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하고 싶다. 내 정신은 망가지고 피폐해졌다. 너에게 공감받은 적이 없다. 사랑받은 적이 없다. 그래? 헤어지고 나니 느껴든다. 나 왜 이렇게 아파?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 고민형이, 아니,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대답해준다.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이제 알았니? 그러니까 네가 아파할 때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야. 너만 미련하게 바보처럼. 아직도 돌아오지 않을까? 날 사랑하는 게 진심은 아닐까? 이상한 생각이나 하며 미련을 가지고 희망을 걸고 좋게 생각하려 하고 나의 착한 마음이 등신처럼 그렇게 군다. 하지만 난 안다. 이제 알아. 정말 진심인 사람인 날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처럼 날 사랑한다 말해주겠지. 이제 난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날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두렵다. 꼭 굳이 믿어야 할까? 인간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르겠다. 정신병이 온다. 순면제를 먹고 그냥 편안히 잠들고 싶다. 나는 나이 먹어 늙어 죽는 것도 두려우며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버텼는데 행복한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만 같고 어느 순간 죽어버릴 것만 같다. 곧 30 나이인데 늙어 죽을 것 같다. 30이 되면 40이 무서워진다고 한다. 40이 되면 50이 무서워진다고 한다. 나이 먹어 죽는 게 무섭다. 근데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며 버티는 것도 무섭다. 난 왜 태어났을까? 온수가 날 미워하는 것 같다. 이 영상을 보고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내가 남을 우울하게 만든다. 공감할까? 당장 고통스럽다. 자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청년 구독자가 늘어난다. 내 직장이 만족스럽다. 남들은 날 만족하지 않는다. 도와줘. 아무나 날 구해줘. 내 정신 상태가 망가지고 있어. 아파. 너무 아프다. 근데 여러분, 나는 무엇보다 날 사랑한다. 그래서 하루하루 울면서 버틴다. 이 아픔은 언제 끝날까? 이 가슴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 미친년 마냥 주말마다 타로카드를 두세 시간, 여섯 시간 하루 종일 본다. 내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서, 내 당장 행복이 내게 찾았으면 좋겠어서. 하, 내 인생 최대 위기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게 지금의 나다. 아파요. 나이가 어리지만 아파요. 저 좀 구해주세요. 그걸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죽은 병을 회복해도 좋다. 젠장,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도 난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무섭다. 죽는 게 무섭다. 사는 게 무섭다. 다 무섭다. 죽고 싶다. 돈은 쌓인다. 통장이. 내 고통, 내 노력. 근데 보람이 없다.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건 돈밖에 없나?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프다. 이 얘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노란 딱지 걸릴 것 같다. 고통스럽다. 끝이다. 나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아프지 말고 사랑받으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